지금 뭐 언제 할까요? 아무 데나 한번 시작하셔도 되고요. 아 지금 바로 하죠. 뭐 원래 중요한 맥주는 어디다 둬야 되지? 아 맥주도 있어? 오 하나 대단하네. 그게 그거 말고 요즘 왁컬처 레슬링이라고 왁컬처 레슬링이라고 야 걔네 단체 만들어들어? 예, 네, 더블 그러니까 왁컬처 레슬링인가? 야 지금 풀지 말고 방송 때. 예. 네. 지금 하면 쓰레기야. 야 한 문자이라 녹으면 한 문자 효율적으로. 역시 프로야 역시 프로. 효율적으로. 이거만 봐줘. 자 바로 할까요? 네? 네. 성우씨 얼굴 앞에다가 박수 한 번만 치고. 아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WWE를 까발려 주마. 뭐 우리 WWE 이제 영상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이제 뭔가 로고를 만들어야 되겠어. WWE를 까발려 주마. 미안합니다. 시작부터 비방용이 떠나 어떡해요. 자 일단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아 장윤 유서니까 네. 뭐가 늙었냐? 이준이 아니 난 다 여러분 다 아시죠? 수원의 명물 AK 플라자 거기서 예, 계란 과자를 만들고 있는 양성욱 예, 네이버 양성욱 나 우리 아, 인지도 순서대로 갑시다. 네. 자 아, 피카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피카츄 네 프로레슬러 조경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펜질 담당 우리 나츠. 아 감사합니다. 펜질 프로레슬링을 좋아하는 환쟁이 나츠입니다. 예, 그리고 조질 담당 아이고 자 경제질 담당 우리 전문가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우리 그 중도 보수죠. 예 중도 보수고요. 예, 그리고 아, 일본에서 지금 또 활발하게 활동 예정인 가부츠에서 야 옷 되게 이쁘다. 켄신랑님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켄신랑입니다. 우리 그 이번 에피소드는 특별히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 머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 머리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건 솔직히. 아, 우리. 모자가 붙어있어, 머리. 흔치 않은 기회예요. 20대 기회. 탈모인들에게 큰 지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라디오, 솔직히 이거 듣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당사자 아니면 공개가 텐데. 알았어, 알았어. 자, 이게 알겠습니다. 뭐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이 뭐 그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청취자 중에 네. 아, 웬 한 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아, 내가 지금 취미가 없다. 그래서 아, 취미로 이 영상 짓거리를 하고 싶다. 해서 갑자기 섭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알고 보니까 그 인천 그 PLA 쪽 되게 팬이시더라고요. 아~ 저도 봤어요. PLA 샵 때. 그래서 조 선수가 굉장히 불쾌했는데. 네? 아, 자, 이 방송은 이제 뭐 김남석도 안 볼 거고. 조경호. 우리 조경호 선수. 어때요? 네. 이 패치니 어때요, 원래? 예, 원래 패친이셨고, 저도 사진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그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셔갖고 아, 사진 찍어줬던 기억이 나요. 다산 매니아세요. 정확히 기억나요. 아, 네. 우리 감독님께서, 저, 네. 예. 자녀분이 네분이라. 네, 포스맨. 아, 말 같은 분이십니다. 애국자예요. 애국자세요. 애국자. 자, 그래서 뭐, 우리 뭐, 근황은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레슬링 근황이 궁금하시면 우리 근황이 뭐가 궁금할까? 그래서 우리 아, 사연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편집점이 여기 없기 때문에 우리는 특이하게. 네. 오랜만에 우리 또 다른 유부남님 예성아빠 빵군 오랜만에 사연 남깁니다. 듣진 않았지만 정말 기대됩니다. 이게 뭐죠? 듣고 사연 남기지 듣지 않았지만 아니, 괜찮아요. 뭐, 선사연 예, 후청치 정말 기대됩니다. 김민호 선수와 우리의 피카츄 조경호 선수 응원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양성우님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 저번에 이렇게 써있네요. 그레이트 양성우님 이거 프로파간다 아니죠? 매번 감사합니다. 아유 정치 욕망하고 있어요 이 똥물이당. 건강하시고 다음에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자 우리 벌꿀페인프님은 우리 또 네가 한번 읽어봐봐. 네. 네, 방송 잘 들었습니다. 방송 자, 슈퍼 왜 때문에 된 거니? 전혀 좋아지지 않아. 그래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그래. 방송을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1. 서바이벌 시리즈에서 브록 대 골드먹은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되시나요? 2. 마지막에 나오는 나나나 하고 부르는 노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아 요거 지금 1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이따가 풀 거고요. 사연 풀 거고 2번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들이 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예, 추첨을 통해서
우리 또, 우리 또, 또 하나의 팟캐스트. 네, 우리 피어님. 한국 프로레슬링 팟캐스트 협의회. 정회원. 식음료 담당, 우리 올림피언님. 아, 굉장히 부채가 있잖아요. 식음료. FMB. 피카츄 무도리고 후기 특집 잘 듣고 갑니다. 이건 네가 읽어라, 그러면. 피카츄. 피카츄 무도리고 후기 특집 잘 듣고 갑니다. 동탄님도 나오고 뭔가 선생님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게스트인 피카츄님도 나와주셨군요. 레트롬이 안 올라와서 아쉬워서 레트롬 게시판에 후기 올렸는데 그 관련 내용을 이번화에서 다 들을 수 있어서 꾸루잼? 오브 개꾸루... 아 꿀잼? 꿀잼. 꿀잼 오브 개꾸루잼이었네요. 얘는 꼭 그... 얘는 좀 그 변사같이 말하더라. 올림피아 방송 들어보면 그냥 얘 봐봐. 꿀잼 오브 꿀잼 하면 되잖아. 얘는 꿀잼! 꿀잼! 막 이래. 아 진짜 방송에서? 아 재수없어. 아 근데 휴비 회원인데 이렇게 해도 돼요? 야 이게 날선 비판이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쓰레기 같은 새끼야. 쓰레기를 한번 읽어봐. 알겠습니다. 고트슬리님께서 옷도 지 혼자 이상한 거 입고 다 레슬링 티셔츠 입고 왔는데 입고 왔는데 다 일본 일본 너 뭐야 플레트로. 일본 어찌다 보니까 일본 일본 미국이네. 글씨나. 알겠습니다. 다음에 PLA 입고 와. 골드버그 일본에서 경기한 적 있나요? 네, 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PJ PHJKD님 처음 글 남깁니다. 골드버그 링스기먼트 봤는데 정말 멋있네요.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카리스마는 여전하네요. 아 너무 늙었어. 많이 늙었더라고. 아 그래도 노인네가 멋있던데? 노인네가 왔어. 멋있었어요. 근데 골드버그가 간지가... 대중한테 먹히나 봐. 이게 중앙일보에도 인터넷 기사에 나왔더라고. 야, 중앙일보. 그냥 그 인턴 기자가 이 채우느라고 썼나 봐. 근데 우리나라 프로레슬링 가장 인기 많았던 시절에 그때 ITV 하면서 그거가 좀 임팩트가 세갖고 인터넷의 최채욱인데 인천방송 스맥다운 ITV 네. 히스다 히스 자 히스다 히스 네, 너 이런 거나 해라. 너 이제 얘기하지 마. 그냥 이런 거 효과음 담당 뭐 뾰로롱 막 이런 거 뾰로롱? 뭐 그런 거야? 얼굴이 이렇게 시뻘개졌어. 아 지금 여기 좀 덥네요 여기가. 고집 센 선수들도 나이 먹고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기다 보면 더 이상 나이 먹어서 후회하기 전에 더 큰 무대에서 가족 아이들에게 아빠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나 봅니다. 다만 복귀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링을 떠나 있는 동안 팬들이 나를 잊어버렸나 잊어버렸으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가슴 깊이 내포되어 있을 것 같네요. 아, 이 골드버그. 예, 이건 골드버그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심리 박사, 그렇죠. 심리 박사. 그럴 수 아, 있죠. 거의 뭐 황상민이네. 아, 멋있네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제가 그 이번에 오사카 시합했을 때 거의 1년 반, 일본 무대는 한 2, 3년 만에 시합이었는데 다 잊혀. 그치. 진짜 인지도는 꾸준해야지 이게 제가 안 가니까 많이 잊혀졌더라고. 이게 처음에 심적으로 부담이 너무 온 거야. 나왔는데, 시합하는데. 관객이 나를 몰라. 그래서 그 말 있잖아. 국회의원이나 연예인들은 부고 기사 빼곤 무조건 나 기사에 나와야 돼. 네, 무조건,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어필해야 되고. 너도 계속 잊혀질 것 같으면 뭐 갑자기 뭐 유재석을 디스한다거나 그런 걸 계속 해야지. 조이즈 마케팅. 양세형에게 조롱당했다 뭐 이런 거. 알았죠? 근데 무도 멤버 너무 착하더라고. 그래. 네. 박명수가 너무 싸가졌었어. 왜? 아, 좀 실제랑 성격이 똑같더라고. 방송이랑. 아 근데 이게 잔정이 많으시잖아. 야 이 최근에 기부 소식. 되게 근데 웃기긴 진짜 웃겨. 지속적으로 기부를 했다고 막. 진짜 웃겼어. 알았어. 네. 박명수 씨 G팝 음료도 나왔더라고. EDM 음료. 그거 협찬 저희가. 일단 제주 사랑, 감귤 사랑 이거 말고 G팝으로 탁 세팅한 다음에 한 달에 뭐 한 30만 원씩만. 30이면 진짜 싼 거 아니야? 거정 음료도 한 싸죠. 우리끼리 6만 원씩 나눠 먹고. 김영란법이니까 3만 원. 3만 원짜리 두 개 먹자. 네. 알았어. 자, 지팡님 섭외. 예, 이건 뭐 듣지도 않을 거지만. 다음 그 작자 미상 뉴님입니다. 아, 이번에 정확하게 지적해 줬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너무 화딱지가 않아서 욕을 했잖아요. 그래서 뉴에라의 초심이 무너져가는 방송 잘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이든 레슬러가 무도에 나왔다는 건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두 분만 나와서 이목도 적당히 받으시고 아무튼 더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사케가메는 어쩌다 닫으신 건지 오랜만에 조경호 선수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닫아서 당황했다는. 그래서 이게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우리 방송에서 계속 언급했잖아. 망했다고. 가지 말라고. 네. 거기 막 침을 뱉으라고. 그러니까 두 번 나왔어요. 왜 갔어? 조경호 선수 음식 맛보고 싶었는데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을 하시든 잘 되길 기원합니다. 똑같은 일 합니다. 네. 카르마. 네. 카르마. 카르마로 컴백했어요. 떡밥 화이팅. 영동 회원이요 카르마. 네.
네. 네. 드디어 예 사연 소개 끝나고 드디어 왜냐하면 지금 헤리너셀이 뭐 페이퍼뷰가 앞두고 있는데 이미 지난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인물 중심으로 네. 지금 핫한 인물이 지금 두 명이 있어요. 골드버그랑 우리 이제 최고의 인간승리 제임스 헬스워스 나랑 동갑이래. 헬스워스인가요? 팔사야 팔사. 나랑 동갑이고 그리고 우리 그 김현수 선수의 볼티모어 출신입니다. 키가 한 174cm고 저보다 작네. 고등학교 때 데뷔했나 봐. 2002년 데뷔했대. 야. 네, 뭐 선수 경력이 18년인가 16년인가 되더라고요. 어머 네. 인디단체에서 놀다가 길버그도 그랬거든. 길버그도 옛날에 골드버그 패러디. 네, 맞아요. 길버그도 드웨인 길이라는 이름으로 인디단체도 하고 얘가 또 선생이었어. 레슬링 트레이너. 그런 식으로 거의 뭐 노지심 같은 노지심 닮았잖아. 길버그가. 아니 아는 사람이라고 지금 뭐 편들어주는 뭐. 이번에 아, 여기 영상이니까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야. 전달 네 이런 거 좋아. 야 너만 안 맞아주면 뭐라고. 자 그래서 예 제임스 헬스워가 그랬고 네. 얘가 처음에 나왔던 게 그 WWE 러에서 이렇게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스트로맨 예 브라운 스트로맨 스트로맨의 잡으로 나왔다가 얘 그 쪼는 연기 그 아 이 뉴에라니까 말을 못하겠네 이런 연기죠. 어 그때 불쌍한 표정 그 표정이 정말 잘 드러나서 아 이게 역시 이것도 네티즌의 힘이야. 네, 우리나라에서 거짓말 많이 일어나. 우리나라 백세 인생처럼 네. 얘 얼굴에 대한 패러디가 온갖 패러디가 지금 온갖 패러디가 뭐 그렇죠. 심지어 앙드레 자이언트 몸에 엘스워 얼굴 이렇게 있고 뭐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러니까 밈이 된 거네요 결국에는 이게. 그렇지. 네. 아 저도 꺼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아 너도 패러디를 누가 했어야 돼 이렇게 피카츄 합성해갖고 그러니까 아 턱 땡길 그거를 좀 했어야 돼 턱을 좀 땡길 거 그랬나 됐어 너 딴 데 또 나가면 돼. 자 그래서 아 얘가 이제 주목을 받아서 얘가 WWE가 이런 또 소셜 캐치를 잘하잖아 트렌드를 네. 스맥다운에 바로 또 그 AJ 스타일스의 미스테리 파트너로 그러니까 AJ 스타일스 지금 기믹이 혼자 잘난 내가 스맥다운의 얼굴이요 내가 그러니까. 이끌고 있다 그래서 갑자기 떵떵거리면서 나왔는데 그 단장 아저씨가 아 대니얼 브라이언이 아니 그렇게 잘났으면 태그팀 파트너 무조건 데리고 와라 태그팀 매치 그 AJ랑 딘 앰브로스 해봐라 해서 파트너를 다 물어봤죠 백방에 다 네. 나랑 제발 해달라 다 거절 결국에 대니얼 브라이언이 강제적으로 엘스워스랑 AJ랑 짝을 이루게 여기서 또 불쌍하게 됐지 그런데 엘스워스가 엘스워스가 나왔는데 우리 미즈 사랑이 뒤에서 어? 린치 사랑 이렇게 해서 별의 수를 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굴곡이 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바로 WWE 챔피언 AJ 스타일스의 도전자로 딱 멋지게 등장한 거야. 이 검은 펀스 자본의 상징. You gotta be kidding me. Yeah! Yes. James Ellsworth. Yes. Yes, Ellsworth. This is the... 어, 그게 지금 WWE 샵존에서 로만 레인즈보다 더 높게 지금 티셔츠가 1위에요 판매량 1위 판매량 1위 그 티셔츠가? 판매량 1위 얼굴 그려져 있는 게 하나가 닥치고 상품성이라고 그걸 보고 또 트리플 H가 심지어 로얄 럼블 출전권까지 얘한테 주려고 네. 야.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논타이틀 매치였는데 그 다음 주에는 챔피언십 매치를 해버려갖고 실제로 DQ승까지 이겼기 때문에 챔피언십 도전권을 또 얻어냈죠. 아마 진짜 이렇게 되면 트리플스에서 얘를 낄 수도 있어. 예전 러의 유진처럼 언더독 이런 또 너랑 좀 비슷하지 않냐? 아 네. 그래서 요런 거 아니 니도 언더독이잖아 지금. 아 그렇죠. 니 머리만 보면 완전 언더독이야 지금. 네 민동상. 아니 탈모를 비하는 게 아니고요. 네 맞아요. 지금 얘 상황과 맞게. 네 맞아요. 왜냐면 다 지금 패션 센스 좋고 얼굴 봐 이거 인피니트 나왔어 인피니트. 아, 저 그건 좀 아, 미안하다. 자연스럽게 내기려고 했는데. 아무튼 엘소스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 근데 지금 그 예상이 얘를 그냥 일회용처럼 버릴 것인가, 유진처럼 올라갔다가 그냥 뭐 소리소문 없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얘를 악역전환. 악역전환이요? AJ의 꼬붕. 오. 오. 블랙클럽에서 시다. NWO의 빈센트 같은 역할. 몸종, 버질,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네. 얘를 활용 방안이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지금 솔직히 이건 회당 계약이잖아.
근데 얘랑 정말 전속 계약 맺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가 레귤러로 매주 나오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잊혀질만 할 때 그때 한 번씩 나와야지. 그게 나는 같은 역할. 나는 얘를 서바이버 시리즈 러드 스맥다운 일리미네이션 하잖아. 네. 미스테리 멤버로 얘를. 근데 진짜 어때? 지금 어차피 이런 건 반짝 인기라서 써먹을 맞아. 때 그냥 반짝 써먹으려고. 그래, 단물 다 빼야 돼.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써먹는 걸 수도 있어. 얘도 지금 물 빨려 지금 아무것도 연락이 안 오잖아 지금. 이도 뭐 할 수 있는 거 딱 한번 보여줘. 뭘 나중에 뭐. 저희가 우리 조용호 쿡방을 합시다. 저 잘 먹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 요리를 하셔야죠. 쿡방 말고 쿡방 요리를 하셔야죠 지금. 요리 아니야. 요색남 요리하는 레슬러 섹시하지 않냐? 아, 그걸 이제 어필하자고. 일식 저 사시미 한번 뜰까요? 오 좋다 좋다. 사시미 한번 뜨는 거. 아니 뜰 수 있어? 그럼요. 다음에 한번 뜨시. 뭐 홍보라도 간 데서 사와봐. 네가 가서 낚시를 해와. 그럼 내가 이게 사시미 뜨는 거. 오 좋아 좋아. 나중에 우리 조경호를 회포 뜨는 거. 회포 뜨는 거. 조포쇼. 예, 조포쇼를 저희가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엘스워스 아 저랑 동갑입니다. 갑입니다. 내 친구 엘스워스 아 저랑 일단 친구를 맺었고요. 아 화이팅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그 엘스워스 다음으로 드디어 또 빅스타 스맥다운의 엘스워스 로에서도 가장 핫한 건 골드버그. 빌어먹을 세계에 이끈 조경호 선수의 영웅이 러가 딱 지금 균형을 맞춘 게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제 라인업이 됐어요. 네. 현재는 조컨 실컷 로만 레인즈야. 로만 레인즈랑 그 다음에 2K17에서 능력치가 굉장히 저하된 루세프. 지금 게임 사이 따지러 간다며. 아무튼 요거 있고 지금 로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미래가 헬인어셀 포스터며 메인 이벤트까지 장식한 여자 샤샤뱅스 샬롯. 그리고 이 부족했던 이 전통성 과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트리플 H가 없었거든. 근데 그 역사를 이제 골드버그가. 그래서 지금 더비가 약간 조급한 게 보통은 레슬매니아 때 다 이런 빅카드를 몰아놨는데 지금 서바이벌 시리즈에 벌써 골드버그 땡겨왔고 로얄 럼블에서는 지금 샌안토니오 그 알라바마 돔이 6만 명, 7만 명이에요. 채우기 힘들 텐데. 이걸 메꾸려면 빅카드를 또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세스로니스 트리플 H가 로얄 럼블에서 한다는 소리가 있어. 레슬매니아 걸 다 땡겨와야 되지. 몇 년씩 떡밥인데 그걸 로럼에서 풀기에는
근데 알라모돔이 얼마나 넓던 간에 로얄 럼블은 너무나도 희귀한 카드라서 항상 매진이 빨리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걸 6만 명, 7만 명이면 지금 전성기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 근데 골드버그 서바이벌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게임 홍보를 원래 출시에 맞춰서 해야 돼가지고 작년 스팅도 서바이벌 시리즈에 등장했듯이 그렇죠. 시기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제 얼마나 인기를 유지해서 연장 계약을 해서 레슬매니아까지 가냐 안 가냐가 이제 그걸 팬들의 판단을 보고 빈스가 얘를 서바이벌 시리즈 이후 그냥 내칠지 아니면 계속 이어나가서 레슬매니아에서 로말레인즈나 붙이게 할지. 저는 그래서 이번에 골드버그가 이길 것 같아요. 나는 그거는 좀 다들 브록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당연하지. 그리고 예전에 브록이 또 이겼기 때문에 골드버그가 예전에 골드버그가 이겼어요. 골드버그가 이겼어요. 골드버그가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골드버그가 이겼잖아요. 네. 예전에 골드버그가 이겼기 때문에 네. 지금 브록이 이길 거라는 예상도 야 누가 프로레슬러 얼굴을 이렇게 때려보냐 바로 나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은 브록이 생각보다 잡을 좀 잘해줘요. 아 걔는 그러니까 돈을 주면 그러니까 잡을 해주는데 겁나 두들겨 패는데 질 것 같아. 디큐 제일 엉망 똥망 패는 거지. 너무 패갖고 디큐. 맞아요, 디큐. 자료상. 아, 뭐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두들겨 패다가 약간 브록이 팬 이미지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 뭔가 결정적 한 방으로 결정적 뭔가 한 방 있어갖고 골드버그가 피철갑 되면서 이기는 거. 나는 그 정말 가능성 없지만 팬들을 환호시키게 하려면 커트앵글이 난입해서. 어? 난입하는 거지. 그래서 커트앵글도 자연스럽게 컴백해서 커트앵글과 골드버그 태그팀 투 파더스 나도 우리도 아빠다. 아빠 레슬러도 아빠의 도전. 어 레슬러도 뭐 클레멘타인인데. 아 얘는 그럼 지금 부성의 기믹이 아니잖아. 근데 객관적으로 브록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 브록이 모든 질 수가 없어요. 정말. 모든 수를 봐서 온더테이커 연습 꺾었는데 아니 무슨 20년, 13년 만에 골드버그한테 지면 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죠. 지금 골드버그가 빡치고 그러니까. 언더테이커가 빡치겠지. 먹이사슬 랭킹 1위잖아요 지금. 영순이. 그때도 져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어차피 한 경기 하고 가는 선수라서 골드버그가 져주고 빠지는 게 맞죠. 뭐 반론의 여지가 없고 그냥 그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냥 레슬러가 클린하게 이기는 거 그거랑 아니면 누군가 난입하는 거. 아, 나 로마레인즈가 뭐야 난입하면서 악역으로 갔으면 좋겠고 아니면 불이 있겠다. 꺼져 경기 중에 언더테이커가 에린 무원 정말 같이 내가 주모의 대물다 미치겠네 진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릭 로안이요? 아, 같은 대머리로서는 좀 지금 또 브레이 와이어 씨 아직 대머리 아니야 지금 와이어 패밀리가 네. 지금 또 최후의 막장 카드 다시 또 내밀고 있어요 지금 그 새로 영입한 돕승이라는 여자 레슬러 인디 레슬러가 있거든요. 아, 예. 크레이지 마리 돕승 걔도 예전에 그 데프니처럼 미친년 기믹이야. 걔를 시스터 아비게일로 그렇죠. 아무튼 골드버그 역사로 따지면 지금 얘가 NFL 메이저 출신이에요. 엘리트 90년 맞아요. 드래프트 라운드 11라운드 애틀란타 펠콘스 딱 그 WCW 테드 터너의 애틀랜타 여기서 하다가 부상 때문에 이제 쉬었다가 부상이 좀 났어. 그래서 다시 NFL에서 불렀어. 근데 거절했어. 나는 WCW에서 하겠다. 그래서 그 파워플랜트에서 WCW의 퍼포먼스 센터죠. 네, 그렇죠. 신인장성. 부실한 퍼포먼스 센터거든요. 네. 거기서 해갖고 이제 97년에 데뷔해서 이후에 이제 뭐 조작도 있는데 173연승. 거의 뭐 이왕표 회장님하고 비슷한 업적. FW19차 방어. 그래서 근래 현재 레슬링에서는 그런 연승한 캐릭터가 많이 없으니까. 예전에나 뭐 루테즈가 뭐 3000연승 예, 뭐.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그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연승을 하고 저에게 희망을 줬죠. 예, 지금 조경호 선수 같은 지원군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골드버그는 진짜 기술 구사력이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뭐 몇 가지 기술밖에 없었다던가, 뭐 경기 흐름이 단순하다던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백덤블링에다가 뭐 후지아라 안바에다가 뭐 그렇죠. 예,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선수 모든 걸 다 하는데 완벽하게 하질 못해서 브레다트를 은퇴시켰어요. 그렇죠. 아, 제일 쓰레기예요 이게. 그 한 번에 발차기가 그, 모든 걸 보급자를 부상시키는 게 제일 쓰레기예요. 황국이 형이 지금 브레 제일 좋아하잖아요. 네. 그 브레를 보내버린 상태로 아니 좋고 말고 따져서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아니 동업자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른 것도 아니고 브레왜 세스롤링스도 스팅 보내버렸는데 그건 뭐 근데 얘를 뭐 스팅을 보낸 거랑 마찬가지로 세스롤링스도 나쁜 놈이야. 걔는 지금 뭐 아직 젊으니까 뭐 그럴만한데 얘는 골목도 그때 젊었어요.
그러니까 브렛은 좀 뻔뻔해. 근데 블로가 실제로 뭐 부상 입히거나 그런 게 많이 없어요. 네, 그, 원래 그게 워낙에 세가지고. 근데 한 번이 워낙 세니까. 그게 너무 세기 때문에 이미지가 있는 거지. 원래 그런 큰 거 하나만 사람들이 기억하고 짜잔한 걸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난 이거만 기억할 거야. 이 새끼야. 이게 너무 셌어. 골드버그 새끼 많이 셌어. 브렛도 되게 안타까운 게 그 사건으로 은퇴를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오토바이 사고나 뭐 이렇게 좀 더 아니 모든 WCW 네. 망하게 한 주범이야. 왜냐하면 이 각본이 NWO 2000이라고 새로 재건해하고 재부제로 뭐 스카스테인 오고 아웃사이더 뭉치고 네. 다시 좀 올라올랑 말랑할 때야. 근데 얘 이거 빠져버려서 갑자기 다시 또 스토리 리셋되고 베누아 시드 사건 나오고 아, 케빈 그렇죠. 설리만 불러 다시 불러들이고 그래서 이제 멀리 봐서 이제 베누아 살인하고 이 살인의 원흉이에요. 아. 이게 다 봐봐. 이게 다 골드버그 WCW가 제대로 됐어 봐. 근데 브렛 하트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스카스타일러나 부커티가 완전 슈퍼스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때 밀어준 게 이제 부커티가. 근데 베누아 일가족이 죽었어. 야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야, 이, 아... 너 박정희 같은 놈이야. 이 경대를 더 중요시하는. 한 잔 하실래요? 아우, 씨발, 내가. 저 지져. 아, 맥주 한 잔 주고.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다. 아, 땀난다, 진짜. 사람을 부상시키면 안 되고요. 네. 아, 인본사상. 이 사람과 사람. We are the world. 이런 사람과 사람을 즐겁게 해야지. 저는 암튼 골드버그.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골드버그가 뭐 이렇게 됐고 그래서 WCW가 망했어. 네. 망해서 또 WWE가 레슬매니아 그 19에 출전시키려고 딱 하고 있는데 얘가 또 골드버그가 또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맞아요. 일본으로 갑니다. 얘 또 그 예전에 얘 사토시가 이 전에 삼관왕을 했냐 그 후에 했냐 아무튼 2002년이에요? 2002년 8월 이 후일 거예요 아마. 아무튼 이때 좀 떠오르던 우리 사토시 코지마 지금은 늙은이지만 네, 사토시 코지마 얘를 4분 만에 이겼어 4분 근데 코지마가 지금의 뭐 타나시 끝? 왜냐면 그때 전에 그러니까. 한참 잘 나왔을 때고 네. 그때 라이징 스타였고 그 다음에 코지마 사토시가 4관왕이 돼요 최초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던 전무후무한 4관왕 신일본 전일본 야 근데 얘를 4분 만에 저는 골드버그의 엄청난 팬이었어요. 저도 경호 씨처럼 그래가지고 일본 경기도 막 옛날에 나오자마자 바로 챙겨보곤 했는데 코지마 사토시 전에는 스피어랑 잭해머 말고 다른 기술로 끝냈어요. 그냥 너희 같은 애들은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뭐 그렇게 아는 상태에서 넥브레이커 하는 거랑 이제 밀리터리 플래스 슬램 같은 그런 중간 기술들로 다 끝내고 아시아인을 무시하는 네. 이 백호주의 아닙니까? 이거? 클라스의 차이가 있다. 유대인이네. 얘도 미국인으로서 일부러 캐나다인 무시하고. 근데 코지마 사토시는 그래도 피니셔를 맞고 졌죠. 아무튼 그 전에 오가와라고도 하지 않았나? 아 오가와라 허슬에 나왔죠. 허슬 원인가 투에서 네. 아마 오가와랑 메인 이벤트 했을 거예요. 네 그때 야 일본에 그러니까 많이 다녔구만. 허슬이 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프라이드랑 이노키. 같은 회사 안에 프라이드 프라이드 있잖아요. 프라이드 FC랑 그러니까 허슬이랑 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그때도 각하다가 그 바이슨 김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부르고 그래가지고 좀 솔솔하게 써먹었죠. 허슬 1, 2가 진짜 사람 많이 왔었어요 그때. 그리고 레슬 1도 무토케이지와 팀을 이뤄서 그 WCW 태그팀 출신이었던 네. 크로닉. 아 크로닉 임팩트 쎘는데. 엄청 쎘지. WWE에서 몸을 또 너무 이게 근육 너무 불려갖고 매끄럽지 못하지.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도 엔화를 또 떼돈을 벌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골드버그 뭐 정말 잘 나가면 뭐 정말 레슬매니아까지 보는 거고 네. 못 나가면 경기력이 형편없다. 내 친구. 이제 키포인트는 골드버그도 신상 티셔츠를 나왔기 때문에 엘스워스의 티셔츠 판매 순위를 이길 수 있냐 없냐가 지금 엘스워스가 지금 엘스워스가 아니 어떻게 골드버그가 아니 솔직히 골드버그를 지금 보는 어린이들은 몰라. 누구야? 왜 대물 아저씨야? 아저씨 뭐야? 어. 아니 조춘이야. 막 이런 거. 아 엘스워스를 못 넘나? 한복천인가? 그 지 아들이 자기가 전성기인 걸 못 봐서 그거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아빠 아들이 계속 좋아하면 아빠의 그럴 수도 있죠. 클레멘타인처럼 그래도 되게 이동준 씨처럼 아 연간 검색어 겨우 없어졌어. 아 왜 이동해? 아 양반을 아 이번에 이도 때문에 드디어 연간 검색어가 소녀스타 김민호로 바뀌었어. 아 다행이다. 오, 진짜 잘했네. 어? 아 그래서 골드버그도 온 걸 시작으로 대형 스타들의 컴백을 바라는
어? 우리 특히 올림피언의 페이보릿 커챙글의 복귀도 이제 다시 올라왔어 미국에서. 왜냐면 얘 인디단체에서 정말 열심히 하거든? 네. 코디 로즈랑도 명승부하고 요즘에 안 나올 이유가 없어. 요즘에 그 와컬처 프로레슬링이라고 그거 최근에 칼럼 올리는 데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 레메단넷이 단체를 만들어버린 거야. 네 그렇죠. 네, 맞아요. WCPW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렸는데 DC가 단체를 만든 거야. DC. 네. 거기서 진짜 대단한 카드들 되게 많이 올라와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컷챙글 있고 또 봤으면 하는 선수 있어요? 옛날 애들? 옛날 대형 스타? 하디즈 왔으면 좋겠어요. 아, 야, 더비가 관심 되게 많지만 메타디한테. 메타디 진짜 요즘 연기력이 진짜 제대로 터졌어요. 네, 제대로. 지금 드디어 동생의 그늘에서 벗어나. 메타디가 지금 말하자면 그 20년 만에 벗어났어. 20년 만에 벗어났어. 와이어 패밀리 완전 상위호환이잖아요. 현재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완전 미친 연기. 이게 자유로워서 더 잘 될 거야. 그렇죠. 뭔가 제약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야, 시스터 아비겔로 메타디나 나와라. 대박이다. 그지. 메타디가 제일 현실적이긴 해. 네. 더블이랑 워낙 또 그 원래 있었고. 그리고 제프랑 언더우 경기도 보고 싶어요. 아 그 2002년도 그 레더 매치처럼. 아 제프 하면 그러더라. 뭐 마지막 은퇴 경기로 언더테이커나 헤리너스를 하고 싶다고. 제프랑 언더우 경기 꼭 보고 싶어요 한번. 제프가 진짜 맘잡고 미친 짓 하면 어느 정도 미친 짓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마지막으로 그냥 다시 메타디가 물에 빠뜨린 다음에 부활시키면 돼요. 얘는 되게 사상이 되게 인간보다는 그냥 결과물에 집착하는 거의 박정희 같은. 야, 몸 다치면 어떡하냐? 제퍼한테 지금 어? 다 힘들고 언더테이커 아저씨는 그런 거 걱정하면 프로레슬링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걱정됐으면은 애초에 그렇게 버퍼했으면 안 되죠. 오. 좋아, 좋아. 야, 역시 진정한 레슬러야. 빵이요. 야, 선수의 몸을 너무 걱정해야 돼, 지금. 그런 게 걱정되면은 애초에 그런 범퍼를 하면 안 돼요. 프로레슬러들. 뭐라? 네. 마지막으로 한국 소식. 우리 조경호 선수 다시 한번 우리 삐까 포스터 아티스트로서 한번 홍보해 주세요. 네, 이제 한국 프로레슬링 이제 김일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갔고요. 이제 돌아가신 날 26일이 평일이에요. 평일이지만 이제 돌아가신 날에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26일에 고향인 고흥에서 시합이 있고요. 28일에 전남 고성에서 시합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제로원이랑 렌즈엔드 선수들 와서 시합하고요. 렌즈엔드에서 오래? 렌즈엔드에서 얘기했죠. 제가 그냥 불렀어요. 오, 야 점점 우리 점점 입에 힘이 커졌어. 근데 그럼 시간은 돌아가신 시간이? 뭐 개소리야. 야 이거 진짜 봐. 아니 그럼 왜 아니 그러면 큰일 날 놈이네 이거. 아니 그러면 왜 오후 3시에 하냐고. 그거는 지방 프로모터가 시합 그런 거 흥행을 대관 이런 게 때문에 그건 뭐 야 너무 잔인하지 않니? 시간이 오후 3시를 왜 돌아가신 시간이야. 저희가 주최하지만 그런 이제 그 야 그럼 차라리 그 벽을 호실에서 하지. 5년 전인가 4년 전에 고흥에서 이제 처음에 시합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아직 그때 소속이 아니어서 시합을 안 했었고 그때 보러 갔었는데 관객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만 명 가까이 왔어요. 와 진짜로 고흥이? 거기가 왜냐면 거기가 꽉 차면은 정말 꽉 차봤자 2, 3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유료 관중이에요? 야 그쪽에 왕표 아저씨 유료로만 바꿔도 그게 왜 그러냐면 보궐선거 나가도 되겠네. 왜냐면 김일성이 고향이니까. 김일성이 고향이고 야 괜찮네. 그런 식으로는 이벤트가 별로 없어요. 그런 야 너 주소지 고흥으로 옮겨라. 행사 저는 외가댁에 고흥입니다. 야 미리 옮겨. 정식 나가야. 그리고 이제 괜찮은데? 진짜 거기가 의자 관객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요. 다 스탠딩으로? 다 스탠딩으로 섰는데 막 서 타고 와? 위에 옥상에도 사람들 꽉 차갖고 창문으로 쳐다보고 있고 밖에도 이제 야장 깔고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팔고 행사장 했는데 거기도 소름이 꽉 차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진짜 천 원씩만 받아도 얼마야. 근데 티셔츠 팔아. 티셔츠 가봐. 티셔츠를 나도 무한도전 나온 거 이렇게 피카츄. 네, 아니 유재석이랑 이렇게 한 거 있잖아 피카츄 해갖고 그걸 몰래 찍어.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공연에서 시합이 있고요. 만 명? 보성에서 샵 있으니까. 보성도 많이 와? 보성은 모르겠어요. 보성도 레슬링을 못하면 녹차를 던집니다. 녹차가루를 소위 받아갖고 이제 타먹고. 그린미스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성 녹차에서 그린미스트가 유래된 거지. 녹차가루 물고. 괜찮지 않아? 뭐 네.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요? 우리 조경원은 했고 우리 뭔가 네 지금 영상까지 딱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지금 한국 프로레슬링의 또 다른 단체 PLA가 또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 네 좀 시간을 확인해 볼게요. 네. 다음 야, 주 토요일 누구도 아니가 10월 29일에 네. 10월 29일에 인천에서 시합을 합니다. 네. 거기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서 훌륭한 레슬링을 네, 시청해 주세요. 네. PLA 되게 좋아하네. 훌륭한 레슬링이래. 이게 이러니까 얘가 널 싫어하는 거야.
여기 쌈넣이. 네, 쌈넣이. 딱히 말씀드릴 게 10월에 레슬링 킹덤 이제 티켓이 오픈했다고 하니까. 네. 너 갈 거야 말 거야? 저는 못 갑니다. 아직 일반 예매 오픈 안 했어. 오픈 안 했구나. 근데 10월이나 11월 중에 한다고 하니까. 10월 25일? 10월, 네, 곧 있으면 하네요. 네. 우리 둘이 갈 겁니다. 네. 가니까 신일본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은 도쿄돔에서 흥행하니까. 신일본에서 일부러는 응원해. 네, 미쳤습니다. 나 우리 나치는. 예, 지금 티셔츠 프로레슬링 티셔츠 몇 개 작업하고 있고요. 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얼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문제가 없었고요. 예, 열 받아서 무신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국카스타인 전국 투어 해프닝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아 정말 그건 해프닝이었네. 네, 정말 해프닝이네요. 법정까지 갈 수 있어. 아닙니다. 예. 케이스가 될 수 있었는데 해프닝으로. 너무 끝나. 화목하게 다 같이 즐겁게 잘 일했습니다. 아쉽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여자친구 있으신 분 그분들은 이제 연남동 연희동이 수원에 옮겨집니다. 아 토요일부터 금토일인가? 드디어 오세요. 그래서 오셔서 거기 수원에서 양성아 이렇게 외치시면 제가 나갈 겁니다. 같이 커피 한잔 하시죠. 예. 자 이상으로 아 떡과발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 뿅 안녕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